여러분, 제가 웹디자인 기능사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에 자, 웹디자인 기능사라고 치면은 큐넷에 이렇게 나와요. 검색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잠시만요. 자료실 기출 공개 문제 자,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? 요거 요 링크를 띄웠어요. 그러니까 여기 공개 문제 들어가면 아예 공개 문제가 있고요. 이거를 클릭해서 제가 받아볼게요. 풀기. 그러면은 유형이 이게 몇 개냐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일어나, 열둘. 네, 12개입니다 유형이. 12개라고 해봤자 그 시험 문제 그 똑같이 나옵니다. 똑같이. 네,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네,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. 이렇게 만드세요,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로고 여기다 배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. CSS 그리고 플렉스 써도 됩니다. 그리고 써도 되고. 근데 이런 효과 같은 게 좀 있어요. 네, 그런 효과를 네, 구현 안 하면 안 됩니다. 구현 아예 안 하면 빵점, 그러니까 탈락이고요. 구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. 네. 자, 아무튼.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. 여기에서 어려운 것들, 이렇게 그냥 로고를 여기다 좌측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 말고 좀 자바스크립트 써야 되고 여기 막 이미지 슬라이드 하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?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CX파일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 네. 이제 이게 코딩과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건데, 그거는 여러분 사실 그냥 포토샵 띄워가지고 대충 텍스트로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로고라던가 뭐 그런 걸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는 여기서 이제 뭐 로고나 리사이징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원본 사진이 용량이 굉장히 큰 걸 주거든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이미지해서 여기서 너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, 자, 화면상에서는 줄어 보여도 얘 용량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럼 안 됩니다. 그럼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거를 포토샵으로 열어서 그 사이즈를 줄이시면 돼요. 너비를 줄이시면은 알아서 용량도 줄어들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는 네, 제출하는 그 폴더가 있어요. 그걸 압축해서 아마 낼 건데 그 폴더의 용량이 5메가를 넘는다? 그럼 탈락입니다. 네. 그게 사실 여러분 사실 포토샵이나 그러니까 뭐 디자인 기능사긴 하지만 포토샵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포토샵을 하는 건 리사이징 말고 없고, 그러니까 다 코딩입니다. 그 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다? 효과다. 네. 네, 그거를 제가 아는 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그걸 정리해서 여기다가 해놨어요. 자, 그런데 내가 아주 기초적인 HTML, CSS도 못한다. 그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네. 그런 거는 여러분이, 1315.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, 여기서 최소 1강부터, 100강까지 가시면 돼요. 근데 100강, 잠깐만요. 어디부터 가야 할 수 있을까요? 잠깐만요. 100강? 근데 100강이 아니라, 잠깐만요. 앱솔루트도 알아야 되는구나. 그러면 그래 122강까지는 아셔야 됩니다. 야,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.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? 딱 80강이 이성수 수준이에요. 그 정말 기초를 엄청 자세히 다룬 거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은 거지 여러분이 아는 건 스킵하면 됩니다. 80강이 딱 이 정도니까 네, 할만할 거예요 여러분. 네. 아무튼
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네, 무조건 합격합니다. 네,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